자, 안녕하세요. 알약 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해서 이렇게 감사 인사 겸 이벤트 안내 영상을 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과 애정을 가져주신 덕분에 이렇게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1000만 명까지 열심히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애칭을 많이 쓰잖아요. 저도 애칭을 하나 만들어볼까 했는데, 제가 알약 농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약, 약, 약에서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약쟁이라고 애칭으로 부르려고 해요. 약쟁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데 이게 단어가 단어다우니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영상에서 이벤트 참여하시면서 투표로 약쟁이라고 부르는 게 좋다, 싫다, 혹은 다른 추천할 만한 애칭이 있다, 애칭 추천하실 만한 게 없으면 빼셔도 되고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벤트 안내로 넘어갈게요. 일단 이벤트는 제가 여러분들께 전에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 일단은 세 가지 생물들 중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생물 골라주시면 되고, 총 10분을 추첨할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 시그니처 생물이죠. 팩맨이 있고요. 팩맨은 알비노 팩맨 위주로 나갈 텐데, 다른 애들 스트로베리나 브라운 이런 애들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팩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 크로스탈리스라고 하는 초록색을 띠는 진해가 있는데, 그 종류의 유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랜덤 등강류 세트가 있습니다. 랜덤 등강류는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급을 맞추기 위해서 고가종이 나가면 좀 소량이 나갈 거고, 저렴한 종이 나가면 좀 더 많은 개체수가 나갈 겁니다. 이렇게 좀 저렴한 종이 걸려도 좀 섭섭하지 않게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생물들이 좀 폐사 위험이 있으니까, 가능하시다면 방문 수령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고 날이 풀린 뒤에 보내달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택배로 받으시는 분들께는 배송비는 제가 부담합니다. 제가 부담하고요. 일단 이제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영상에 댓글로 1번, 첫 번째입니다. 1번은 참여합니다 라고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되고요. 2번은 제가 여러분들을 애칭으로 약쟁이라고 불러도 될지 아니면 별론지 안 좋은지 투표를 해주시고, 만약에 또 추천할 만한 다른 애칭이 있다면 그것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3번째, 마지막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되면 이메일을 보내드려서 안내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고요. 추첨은 이 영상이 올라간 뒤에 2주 뒤에 추첨을 할 예정이고, 그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정을 가져주셔서 1000명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알량농장 1000만 명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